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이고, 어떻게 또 방문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대표님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네네. 좀안 좋은 영상 같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씨, 어제 그랬죠. 제가 술 많이 먹었죠.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제가 어차피 집도 가까우니까 해서 한번 겸사겸사 들려봤어요. 예,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네. 어떻게 뭐 제가 한번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괜찮으세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제가 연구실로 활용하던 이 수유 H-aqua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판매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선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물방울을 아예 접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현재 제가 연구하고 있던 이런 여기를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이 수유동 H학과 연구실을 아예 네네. 접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완전히 지금 제가 접을 예정입니다. 아,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여기서 판매 위주로 안 하다 보니까 그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갖고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여력이 제가 지금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를 이제 수족관 하실 분이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오시면은 제가 아주 저렴하게 진짜 말만 잘하면 저렴하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물방을 필요하신 분께 네. 아예 양도를 하시는 건가요? 네, 양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 좀 아쉽네요. 아, 저 지금 마음 굉장히 서글프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럼 혹시 제가 도움을 조금이라도 드리고자, 뭐 물론 제가 인수하면 제가 인수하면 좋겠지만, 더 저보다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보를 조금 드려야 될것 같아서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려볼게요. 네,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그 측양장 이 양도하시는 물방 규모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여기가요, 7평이 한 30평입니다. 30평이고, 수조가 주로 2자 수조하고 3자 수조로 되어 있고요. 3자 수조가 반으로 된 분할, 그러니까 45큐브가 또 일부 있고, 아시다시피 이게 수조가 이제, 4단 높이고 맨 위에는 물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조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오면 없앨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수는 한몇평 정도 될까요? 여기가 한 30평 정도 규모예요. 30평. 네,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건물 위치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요, 그 강북구 수유동이고요. 그 빨래골 입구라는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층수는 몇 층에 위치하고 있죠? 요게 지금 지상 2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인데요. 저는 지하 1층에 지금 입주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하 1층에 30평 규모의 물방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냉난방을 제가 여기서 하긴 하지만 지하에 사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저렴하고 좋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뭐, 온도가 춥거나 이러지도 않고 네. 좀 따뜻하고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항은 몇개 정도 될까요? 측량장이 보기엔 많은데. 제가 이거 셔보지를 하나 갖고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한 자짜리 어항은 있지도 않고요. 저는 최소 두 자, 세 자, 요거 두 자, 요거 세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끝에 보이면은 저기 45큐브도 살짝 보이네요. 그렇죠? 45큐브 3자짜리 어항을 바로 나눈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증금이나 뭐 월세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 상당히 저렴하게 제가 들어왔습니다. 보증금이 500만 원입니다. 월세요? 놀라시지 마십시오. 50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이거 절대 이거 밑으로 못 구합니다. 서울에서는.
500에 50. 50. 네, 엄청 싸죠. 제가 잘 말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래도 시원하게 이제 정리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인수를 할 때 이제 인수 비용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요거 1억이 좀 넘습니다. 제가, 예. 예. 아, 이거 이, 만약에 이걸 직접 샀다면요. 한 2억 정도 잡았어야 될 거예요. 제가 직접 다 만든 거라 상당히 싸게 만들었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튼튼하고 유리 굳게 보십시오. 뭐 엄청 뭐 8mm 뭐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엄청 튼튼합니다. 아, 시설 투자금은 1억 이상 정도? 네,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요. 근데 이제 여기를 접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수하실 분이 그래도 그 금액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증금이 500에 50이고 이제 별도로 이제 인수비가 필요하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말 필요하신 분이 직접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간이 있을까요? 언제까지라는? 저는 뭐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상심이 커갖고 제가요. 빨리 인수인계를 하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아, 최대한 빨리, 네. 정리하시는. 네. 제가 마음이 좀 아파갖고 요즘. 뭐 여러분들 아까 잠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열정만 좀 있으시면 진짜 여러분들 거저 가져가게끔 해드릴게요. 제가 거저 드실 분 오십시오. 아, 근데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시설 투자금이 1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네. 그러면 인수할 때 뭐 50%만 해도 5천만 원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네.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기준 없이 그냥 필요하신 분께 아예 넘기는. 예, 아예 넘기는데 제가 일정 부분을 조금 청구를 하겠습니다.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열정만 좀 갖고 오십시오. 좀 이 물방을 운영하는 열정만 있다면, 네. 그런 인수금이나 뭐 그런 거 좀 부담 없이. 부담 없이 제가 최대한, 아, 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피 뭐 거래처라던가 아니면, 네. 그런 것까지 다. 네, 맞습니다. 제가 구피를 직접 하는 전문가니까 좋은 고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 구입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제가 전문 기술자 아닙니까? 제가 그 시설뿐만이 아니라 요 구피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고기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기술을 다 넘겨주겠습니다. 아, 이 수족관 인수도 포함이지만 이 축양 기술과 노하우, 거래처까지 모든, 네, 걸 다. 모든 걸 다 해드리겠습니다. 심지어는 뭐 제가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직접 바로 이제 같이 실습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옆에서, 네. 보조도 다 도와드리시고. 네네네. 최대한 제가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상심이 너무 커서 지금 접으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이 일이 싫어서 관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심이 너무 큽니다, 제가 지금. 좀 어떤 일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어제 술 먹어서 좀 말을 많이 했긴 했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친구한테. 그래갖고 그 친구가 이 근처에 삽니다. 그래갖고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주는 데를 용서를 해주질 않네요. 그래서 제가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요. 아, 이 수유동을 아예, 네. 떠나고 싶은 마음이신 거죠? 네네. 그래서 좀 깊게 좀 여쭤보기가 좀 곤란하네요, 저도 질문하는 사람. 네, 사적인 거니까요, 그거는. 네, 예. 그 친구분과 좀 작은 다툼 때문에, 네. 좀 이 동네를 이제 벗어나고 싶으신 마음 때문에 정리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제 심정입니다. 그럼 이제 H학과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수유 연구실만은? 예. H학과 계속 있습니다. 있고요. 또 스타그피라인 제가 또 조금만 물방에서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에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거는 제가 계속 연구 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물방만 일단 정리를 우선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앉아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사연이 좀 있으시네요. 네, 불가피하게 제가 판매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제 H아쿠아 이제 수요 연구실은 없어지면. 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그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고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 사재를 털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개발하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계속 이게 이 관련된 일을 좀 할 건데 이곳에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려는 거고요. 앞으로 제가 계획은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인데 꼭 고기 얘기만 아니고 인간 그 하늘물방의 그 인간적인 모습들 사적인 모습 다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공개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 용서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렇게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중년에 이거 가능한지 이거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도움 좀 주십시오. 격려와 칭찬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이번에 제가 갖고 있는 그 수유정 그 전경입니다. 이렇게 직접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제 요게 이제 두 자짜리 수조고요. 높이는 45, 깊이도 4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경장이 1층, 2층, 3층, 4층은 이제 물어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자짜리 어항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세 자짜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경장이 이렇게 이것도 4층까지 이렇게 있고요. 또 세 자를 분할을 한 어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45 큐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된 것들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수조가 이렇게 많고요. 이쪽도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많습니다. 또 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생물도 같이 여러분들 다 드리겠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생물 같이 제가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어항에서 엄청나죠? 네, 이렇게 많습니다. 이쪽 전경에서도 또 찍어드리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그 연락하셔갖고 네 저하고 상의하시고 제가 최대한의 도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유물방 괜찮습니다. 여러분 운영하시면 아무 큰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고 제가 잘할 수 있게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